어쨌든 그때는 무조건 창업하면 막 나 돈 벌고 잘 될 거야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사용할 거라고. 왜? 나는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게스트하우스를 했는데 불법이 돼가지고 뭐 쫓겨난 적이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 IQ 대표 김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60개 이상 도시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보고 오니까 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없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벌써 5년이 다 돼가네요. 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좀 더 쉽고 재밌게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그러다가 2년 전에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창조관광공모전에서 저희가 당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지금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실행을 하면서 계속 스타트업으로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여행 IQ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여행과 관광 그리고 IT를 결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감 없이 설문 또는 퀴즈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 축제에 대한 정보를 또 퀴즈나 또 설문 방식으로 재밌게 그런 종이를 막 갖다 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지?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게 되고 그리고 태블릿 PC 또는 자기 스마트폰으로 뭐 그냥 앱처럼 까는 게 아니라 바로 접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거부감 없이 참관을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아이템을 갖다가 오픈을 하고 새로운 걸 개발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저한테 짱개비스는 이런 아이템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고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쓸까? 봤더니 저한테 작은 기업이 할 만한 아이템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정말 큰 업체 구글이라든가 해야 될 아이템을 제가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정신을 좀 차리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 창조경제핵센터에서 이제 그런 멘토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답을 현장에서 찾게 된 겁니다. 근데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축제라든가 전시 박람회라든가 가서 우리 아이템을 같이 소통을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거 괜찮네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보시더니 또 다시 연락이 오게 되고 또 그럼 우리 전시회 와달라 우리 축제에 와달라 그러면서 사실 올해 매출이 이제 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도 너무 말하기가 올해는 한 2억 어쨌든 저희가 따로 뭐 광고를 많이 안 했는데도 괜찮은 그 정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에는 제가 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회사가 더 커지게 되면 분명히 투자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그러한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생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좀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싶습니다.